김범수 안 죽었네. 어우, 좀 자극적인데? 썸네일이? 내일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네. 좀 자극적인 거 없냐? 자극적인 거 좀 보자. 자극적인 거. 엄태웅 vs 윤형빈? 아, 얼마 전에 윤형빈 님이랑 방송했었는데 엄태웅 vs 윤형빈? 윤형빈이 엄태는 그냥 내가 윤형빈한테 지잖아? 내 윤형빈 형한테 지잖아? 내 유튜브 접을게. 과연 엄살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아픈 엄살이었다고 보고 한참 힘들어해서 포기할 즈음에 마침 비슷한 언들을 맞아서 쉬었던 것 같고. 유성 윤영빈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 죽죠. 누가요? 아 이거 주어가 죽잖아요. 누가 죽습니까? 아 제가 죽죠. 근데 엄태웅은 한번 그놈을 하지 않을까? 알프야. 네? 좀 자극적인 거 없냐? 자극적인 거요? 자극적인 거라. 15년 전 시우시오 묘사 연기 수준. 와나 씨발 어제 그냥 죽이대. 짜다. 너무 자극적인데? 아 이거 너무 자극적인데? 아,
나 씨발 어제 그냥 죽일래. 자득 형님 제 것도 제 것도. 야 형은 막 밤새 한잠 못 잤잖아. 야 다크서클 봐봐. 봐봐. 오 생긴데 생긴데. 야 상대야 니 내 스타일 알잖아. 여자들 딱 높이 넘어. 이제 이거 묘사는 안 돼. 어. 정운택 배우님. 정운택 배우님 존나 웃기네. 이게 자극이지. 패션 유튜버가 말하는 무신사가 한국 패션을 망쳤다는 말에 대한 생각. 아. 그러니까 패션 유튜버인데 알고리즘의 델리 스파이스라는 가수 밴드잖아. 공연을 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때 입었던 스타일을 보고 와 멋있다, 옛날에 저런 스타일이었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몸에 딱 붙는 옷, 퍼스널 컬러, 개나 준 과감한 단색, 펑퍼짐한 머리, 흔히 볼 수 있는 밴드들 이러면서 패션이나 메이크업에 대한 공식이 정말 많아졌다. 옛날에는 쿨톤이니 웜톤이니 이런 거 무시하고 컬러 매치하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달린 악플 중에 하나가 패션 유튜버들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쿨톤템을 추천해서 패션계가 망했다 이러면서 패션계가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길어. 근데 팩트는 뭐냐면은 요즘 애들 옷을 다들 잘 입는 것 같아. 클론들이야 뭐 옛날에 옛날에 항상 있었고 클론들은 언제나 있었잖아. 클론들 뭔 말이냐면은 이제 정말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노스페이스 패딩, 롱패딩 이런 것들 유행하고 뭐 그런 것들. 재밌는 자료는 아니었고요. 피파 온라인 대회 4. 이거 뭐야? 승부 조작. 피파 온라인을 왜 이거 뭐 승부 조작 해 가지고 뭐 남는 게 있어? 상금이 얼마길래 이러고 이걸 조작을 해? 피파 온라인을? 환경이 왜 나와? 저 톡 댄싱에도 BJ 환경님이 계셨다고 하네요. 뭔 말이야? 환경 검색어 나와? 환경. 그냥 5만원 그냥 뭐 그 그냥 니네가 이기면 5만원 줄게 하고 5만원을 줬다 이거야? 뭔 말이야? 이 주작이 아닌 거. 그냥 뭐 저 돈 내기 같이 5만원은 사실 그게 아니지 않아? 파란 글 읽으라고. 이거 클럽 디비전이라고 넥슨 공식 대회인데 전부 오프라인으로 한 PC방에서 모여서 했는데 우승하면 강원도 대표가 되는 건데 환경팀이 A라고 하면 B팀이랑 승점은 똑같은 상태에서 다득점으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태였는데 C팀이 있는데 그 C팀이랑 친분이 좀 있었다. 그래서 환경이 속한 팀 내에서 너네 득점하지 말고 비겨달라고.
에? 아, 시팀이랑 우리랑 좀 비교주면 안 돼? 우리가 비겨서 하면은 우리가 B팀 이겨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거야? 5만원 줄게. 아시안 게임까지 직결되는 큰 대회였다고? 아, 진짜 그럼 주작을 한 거야? 아하. 형 이번에 버스 민폐녀 어떻게 생각함? 그건 나 이미 얘기했어. 그건 좀 식은 떡밥임. 식은 떡밥이야, 식은 떡밥. 버스 민폐녀 그거는. 이 아저씨가 한국에서 동전 죽기를 취미로. 동전 죽기가 직업이 될 순 없지. 금속 탐지기를 계속 돌려가지고. 한국에 계속 살고 있구나. 일보다 우기지 마라! 독도는 하도 땅이다! 대한민국 만세! 예전에 옛날에 돌던 짤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한국인 아내랑 결혼해갖고 5년 동안 한국 살면서 동전 수집을 취미로 했는데 산책하면서 이걸로 6천만 벌었다고? 1600년대에 나온 상평통보 이걸 주었는데 이게 6천만 원이라고 시가가? 누가 사 근데? 아니 이걸 누가 사냐고. 이게 무슨 6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존나 부풀려진 거 아닐까? 6천은 내 피셜 같아. 말도 안 돼. 어떻게 6천, 6천만 원이야. 아, 커뮤니티에 올리려고 그냥 좀 부풀린 거겠지. 내 피셜 같은. 미국에서 섹스 비디오 유출 사건이 터졌다. 이 아저씨가 매디슨 코손이라는 공화당의 최연소 의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이준석 같은 사람인가 보네. 근데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야. 장애인이네 진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극복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불편한 몸으로도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다. 근데 금발에 근육질 몸매 전형적인 잘생긴 외모로 슈퍼맨이라고 불린다. 공화당 최연소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극우 보수당 소속답게 반 PC 의견을 내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논란 덩어리다.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나 보네.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를 안 했고 좀 약간 사고뭉치란 얘기야? 스트리퍼 여자들이랑 난잡하게 란제리 파티하다 걸리는 등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데 구설수가 넘치는 와중에 그 전에 있었던 구설수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형 떡밥이 터졌다. 설마 하반신 밥이 장애인이 아니었던 거야? 바로 섹스비디오가 유출됐다. 더 큰 문제는 영상 속 침대... 아 제발 제발 아니길 바란다. 씨발 제발 그건 아니잖아. 제발 아니길 바란다. 씨발 새끼네 이거. 개새끼네 이거. 어? 와 씨발 새끼다 이거. 아니 성소수자들이 약간 반PC주의를 외친가. PC주의가 뭐야? 정치적 올바름, 장애인, 인종, 성별 이런 것들에 대한 편견이 없, 모든 그런 편견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반PC 성향을 외치던 사람이 아하. 뭐 결혼도 했어? 위장 결혼이야? 와, 좆된다. 근데 양성애자일 수도 있잖아. 어, 그렇지. 근데 물어뜯기 너무 좋긴 하다. 공화당 자체가 존나 극보수여갖고 약간 성소수자에 대한 그게 엄청 반발 같은 것도 좀 있고 약간 극보수다 보니까 동성애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아주 그 극보수 성향이 원래 그런 거야. 그 보수들이 그 가치가 그런 거 하잖아. 맞지? 와 근데 물어뜯기 너무 좋네. 퇴출되지 않을까? 공화당 내에서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긴 해. 잘생기고 젊고 능력도 좋고 그런데 하필이면은 결혼까지 한 사람이 너무 부도덕하다. 결혼을 안 했으면은 상관이 없다 솔직한 말로. 근데 결혼을 한 게 너무 크다 그지? 결혼을 했는데 참나. 그럼 저런 사람들은 이제 양성애자인 건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위장결혼을 하고 그 게이 생활을 하는 건가? 와, 그러면 여자는 뭐야? 골 때린다. 골 때려. 아, 좀 뭐 자극적인 거 없어요? 나 이렇게 자극적인 게 좀 땡기네. 자극적인 주제 없어요? 이거 좀 궁금했어. 롯데월드나 에버랜드나 저 아니면 저 어디냐 경주월드나 우리나라는
총 세 곳이 있잖아. 경주월드, 롯데월드, 에버랜드. 그 외에 랜드 뭐 이런 거는 좀 짜치고, 어? 근데 거기 갈 때마다 나는 맞춰볼게. 나는 목요일 같아. 오늘 사람이 많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 DC인사이드, 롯데월드 갤러리, 에버랜드 갤러리, SNS 막 엄청 찾아보고 막 그래. 그래서 오늘 사람 많이 없다는데?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는 목요일이 가장 사람이 없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전직 에버랜드 알바생이야. 과연 어느 날짜에 가야 가장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을까? 전통적인 강좌인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가면 안 되고, 인정. 이거는 바보도 알지. 사람들이 쉬는 날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월요일에는 사람들이 놀이공원 안 오겠지? 월요일 날 오는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어? 라고 역배를 노린 사람들이 총집합한 그날이 이제 월요일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날이다. 월요일 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화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더 생각을 하면은 월요일 날 연차를 내갖고 토, 일, 월 이렇게 연장으로 쉬는 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월요일에 올 거야. 월요일 날 가지 말자. 굉장히 똑똑하지. 그러면 이제 화요일은 어떨까? 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날이 바로 화요일이야. 화요일. 그 역배를 노린 사람들의 역배야, 이게. 역배의 역배. 그럼 수요일은 중간이라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묘하게 수요일날 소풍 오는 새끼들이 많아. 수요일은 이제 잼민이들이 엄청 많은 날이 수요일이라는 거야. 단체가 수요일날 은근히 많이 간다. 자, 금요일이다, 금요일. 다들 생각해서 안 오니까 금요일날 가자. 기막힌 역배, 역발상. 그래서 금요일날 간 사람들이 정모를 많이 한다. 역시 목요일이야. 역시 목요일. 역시 목요일이야. 사람이 좀 덜하다. 통계학적으로 1년 정도 일해봤을 때 항상 적었던 거는 목요일이었다. 맞네. 근데 목요일 날 갔는데 사람이 존나 많아. 이 영상을 보고 간 사람들이 다 모인 거야. 맞아, 맞아. 역배의 역배야. 넘어갑시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키보드 배틀을 접은 적이 없다는 디신. 아, DC인 사이드는 나도 이제 실베겔 같은 데 가갖고 가끔씩 자료 재밌는 것들 좀 보는 편인데, DC인 사이드가 진짜 대한민국의 제일 썩어 문드러진 정말 개쓰레기 커뮤니티가 맞는 것 같아. 솔직히 문화의 수도라는 말이 많은 밈들이 사실 DC빨이 많아. 그건 나도 인정을 해. 근데 DC는 정말 너무 양날의 검이야. 트래픽 양으로는 뭐 펜코는 잽도 안 될 정도로 DC가 가장 트래픽이 높아. 요즘 DC 인사이드 들어가잖아? 그럼 제일 많이 올라간 댓글이 뭐냐면 그거야. DC 인사이드의 그 가장 많이 보이는 유동 댓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DC 실베겔의 가장 많은 유동 댓글 유형 3위 1위 이렇게 있는데 3위는 글씨 좀 키워 오케이 3위는 맞아 애니프사 애니짤 애니 그 짤 같은 짤 애니짤 댓글 그리고 2위는 이대남 이 미친 새끼들 이거 요즘 밈이야 이거 요즘 밈이야 이대남 이 미친 새끼들 이게 진짜 밈이야 세대 간 갈라치기 이게 지금 제일 심한 것 같아 이대남 이 미친 새끼들 그리고 1번은 왜 나는 이걸 많이 봤지? 딸깍딸깍 피지컬 미쳤다 이거 같아 아무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키비에서 접은 적 없다는 디신 나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한 번도 말싸움을 질 것 같지가 않다 머릿속에 무궁무진한 스킬이 있다 봐봐 잘 봐라 키비에서 지지 않는 방법 누군가 나한테 시비를 건다 그러면 내가 미국 네이비실 저격수라고 너네 집에 암살당한 보낸다고 협박하면 애들이 다 쫄음 뭐야 뭔 소리야 두 번째는 진짜 고급 스킬인데 요걸 욕같지 않게 바꾸는 거니 예를 들어 10새끼야를 10cm야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럼 상대가 나보고 이걸 왜 하냐고 하면 욕 아닌데 10cm인데 이렇게 고품격으로 회피도 가는 어? 엄마 없냐? 응? 엄마 있는데 넌 없구나 크크 너 완전 MD네 MD를 알파벳으로 표현 MD네 그리고 야, 1, 2, 5 폼 미쳤다 이건 논리적으로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신병인 거예요 치료받으세요 어쩌라고 무한자동 반사 가로 열고 일반 반사랑 다르게 무한으로 자동으로 나가서 상대가 무슨 말 하든 그냥 자동으로 무한 반사됨 아씨 존나 하찮네 존나 하찮네 이쯤에서 그만해야 할 텐데 왜냐면 내 고급 스킬들을 지금 숨기고 있지만 달라붙는 거머리들이 많아져서 꺼내게 되니까 말이야 병신 니 새끼 병신이란 뜻임 응 무한 자동 반사 시스템 펼쳐놨지만 니 저열한 수준에 맞춰 한번 딱 한번 때려줄게 너 오징어 볶음도 할 줄 아냐? 대가리 퍽 실미더의 한 장면 영화에 나오는 장면을 머리를 때려주는 드림 니에미? 패드립은 선 넘었지 안되겠다 패드립 요격 시스템 발동 욕폭탄 장전 중 옌병 땀병에 가다서 머릿속 품에 걸려가지고 땀통이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고 시베리아 벌판에서 얼어 죽으려 같으니 실청생 같으니 옌병 땀병이야 땀통 끊어지면 그냥 죽는 거야 이년아 이런 개념을 내 십청상아 와 씨발 시베리아 벌판 존나 유치해서 웃기노 컨셉이 씨발 너무 어이가 없다고 좁고 순 아
이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